그 얘기를 하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격하게 좀 공감을 하고,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혼한 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보고 뭐 지금 뭐 그럼 남편은 잘 있고 맞아요. 뭐 애들은 뭐 해서 이럴 때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. 예, 너무 그러니까 곤란해.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저 이혼했어요 뭐 할 수는 없고 먼저 말할 수 없잖아요. 물어보지도 그러니까 않는데. 사실 이거는 난 아까 저 얘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연예인이. 근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이 여자가 했을 때 그 남자가 조금 이상한 남자였던 거야. 그래서 아, 이 결혼을 바라는데 근데 이 여자와 굉장히 친한 여자가 있었어. 근데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얘기를 차마 말 못하고. 어떻게 하나. 근데 이 제일 친한 그 친구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. 자기 친구를 위해서. 그래서 저 남자 이상한 남자라고 알고 보니 막 그랬는데 아니라고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 뭐 그게 뭐 그 잘못된 소문이라고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안 봐. 근데 결혼했는데 그 사람 말이 다 맞았어.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어. 근데도 둘은 안 봐. 어색해서. 그러니까 이건 안 보게 되는 거더라고. 왜냐면 여자는 아무리 나쁜 말을 들어도 내가 좋아하면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싶은 거죠. 네. 그래서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아마 그 시기에는 들리지 않죠. 그러니까. 뭐 친구라는 게 사실 나누잖아요. 마음을 나누는 존재니까 정말 가까운 지인들은 이제 좀 힘들 때 뭐 같이 곁에 있어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결정을 내릴 때는 누구의 판단, 너는 어떻게 생각해라는 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. 이혼이라는 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. 이게 뭐 이렇게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니까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가 아니거든요. 만약 그런 문제라면 주변의 의견도 좀 물어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해결책을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끝에 몰려서 아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 이혼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말고 할 문제가 이미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. 이미 고민을 얘기하는 그 순간은 사랑도 남아있고 그래서 친구한테 아 오늘 이렇게 싸웠어 너무 속상해 난 이럴 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봉 교수님 말씀이 맞네.